그럼 어부가 안버터 두 개 먹고. 자기 안버터. 내가 호두 좋아해. 난 호두 좋아해. 아 나도 아 자기 안버터 좋아해. 엄청 좋아하잖아. 자기 호두 좋아해. 아 자기 안버터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야. 내가 자기 안버터. 자기는 베이커리 옛날에 좋아해. 가면 어 앙버터만 먹었잖아. 아, 근데 왜 앙버터 갑자기 안 좋아한다 그래? 먹어. 팥도 좋아해. 아, 먹으라고. 팥도 좋아해. 아, 먹으라고. 팥 하나 더 내놔. 내 국물 뺏어 먹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아 뭐야 뭐야 또 시작이야. 아우 지겨워 이런데. 앙버터로 또 시작이래. 앙버터 앙버터. 아 뭐야 둘이 싸기나 봐 이런데. 앙버터. 안 먹으면 갖고 올래. 맛있다. 호두가. 아! 아, 왜 안 먹어? 그 어부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 안 먹을 거야. 먹어. 싫어. 아, 싫다오. 그래, 되게 조금 준다. 그럼 내 큰 거 먹으려고 그랬지. 조그만한 거 내 입에 넣고, 내 입에 저거를 탁 넣고, 이거 많이 남은 거 먹으려고 그랬지. 내가 다 알아. 내 거 탐내지 마라. 아니 이빨로 철벽을 찍고 있던데? 작은 거 내 입에 딱 기술적으로 넣어놓고 미안하게 만든 다음에 큰 거 뺏어가려고 그랬지? 내가 다 알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영상이 어떻게 남겨? 아니 딱 나올 것 같았어. 이거 너무 왕폭탄이잖아. 나 살면서 이렇게 끝으로 들어본 적 없어. 어 민망하네. 아 민망. 얼굴 빨개진다. 오늘 방송 처음으로 엄마 꺼내면 목소리 났어. 이러시는 거죠? 인간미 있대. 얼마 마셨으면 이거에 바로 크림 나오겠어. 아니 근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 처음에 팍! 난 어린이한 줄 알았어. 이 타임에 들어온 날 칭찬하자. 쌍용수사님도 천안에 설집하신대. 아 천안에서요? 오 좋은 동네 사시네. 그래서 쌍용수사님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천안에 쌍용수산 검색해봐. 너무 가게 뜬다. 쌍용수산 검색하세요 여러분. 어머 쌍용수산님. 어, 많은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안에 쌍용수산님 애용하세요. 여러분 천안에 천안시 최고의 횟집 쌍용수산을 애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천안은 소도가죠. 쌍용수산. 그래서 어린이가 쌍용수산님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 만 원 받았잖아. 쌍용수산님 어머. 쌍용수산으로 가자. 우리 천안의 천안의 명물 쌍용수산으로 가자. 쌍수 주민이니까 급변하는 듯. 쌍수. 천안 쌍수야. 천안 쌍수. 흰 밥에 콩도 올려면 맛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밥만 있어. 어머 밥이 없어. 어머 어머 밥을 안 했어. 어머 미쳤나봐. 어머 어머 지금 밥 얼른 할게요. 어머 어 깜짝이야. 어머 애미야 빨리 밥을 해라. 애미 사고 칠 줄 알았다는데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어? 누가 보면 집에 불난 줄 알았을 거야. 밥 하나에 단체로 놀랐다고. 오늘도 밥 먹기 글렀구냥. 아닙니다. 오늘 기다렸어요. 밥하고 올게요. 그래 갓 지은 쌀밥에 겉절이를 먹으려고 내가 대기하고 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다 생각이 있었어요. 나에게 다 계획이 있었어. 세상에 밥이 없다니. 밥이 없다니요. 됐어. 됐어. 어머니한테 맞았어. 어머 어떡해. 그니까 밥을 안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구름 어머니 밥을 안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시시긴 한데 그렇다고 남을 때리면 어떡해요. 구름 어머니가 절 때리셨어요. 며인 옆에 내들어 며느리 좀 그만 못세게 굴어 그런데. 영수나 감당할 수 있겠니? 어, 여기 시어머니들 보통 드신 분들 아니에요? 나 노트 샀어 이번 주에.
펑펑 웃는 꿈 꿔봤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주워먹었는데 똥이었어 꿈에서. 얼마나 슬프던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야. 온몸이 젖어버린 거야. 근데 어떤 집 이렇게 요금단지 같은 거에 돈가스 튀긴 게 막 있더라고. 꼬마로우 같은 게. 어머 어떡해. 허겁지겁 가족들끼리 나눠 먹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싼 똥이었던 거야. 내가 까먹고 있었던 거야. 똥을 주워 먹었다면서. 이거 똥을 주워 먹었다면서. 이러다 깼잖아. 된장인지 알고 먹은 게 아니야. 꼬바로우였다니까. 다행히 네 똥이었구나. 근데 내 똥을 우리 가족이 다 주워 먹었잖아. 그 똥이 묽은 건 아니었나 봐. 이런데 그냥 뭐 그냥 누르스름 해가지고 크로플 같이 생겼어. 그 사이에 페레로시도 막 섞여 있더라. 그래서 어머 뭐냐면서 꼬바로우의 페레로시 뭐냐면서 막 이렇게 주워 먹었대. 알고 보니까 똥덩어리였다고. 아 정말 적당히 해. 들어오겠어. 내 꿈에 나오겠어. 이런데 좋은 거지. 로또 사면 되고. 나 로또 샀잖아. 그래서 영양결핍인가 그런데 아 그냥 배가 고프긴 했어. 밤에 배고팠는데 참고 잤거든. 저 옛날에 영어 마을에서 죽을 뻔했어요. 친구가 2층 침대, 제가 1층 침대인데 아침에 놀라고 2층 침대에 놀러 갔는데 제가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서 한 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떨어졌는데 팔이랑 다리가 급이 가서 울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제서야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때 충격 먹어 다시는 2층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누가 보면 저 그랜드 캐년에서 굴러 떨어진 줄 알겠어. 뭐 이렇게 거창해. 2층 침대에서 잠깐 떨어진 거 가지고. 그것도 위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올라가다 떨어진 것도 이렇게 오버를 싸고 그래. 어? 누가 보면 나이 아파 가라 폭발해서 쓰러진 줄 알겠네. 거기서 굴러 떨어진 줄 알겠어. 왜 이렇게 오버를 하니? 누가 보면 저기 제일 롯데월드 이게 클라이밍 하다가 굴러 떨어진 줄 알겠어. 뭐가 이렇게 나도 무슨 어마무시한 얘기 한 줄 알았는데 무슨 공포 얘기 한 줄 알았어. 무슨 저다 했던 저 정도인데 큰일이야. 이런데 공포행이 너무 웃겨. 이런데 아니 누가 보면은 저기 어디 그 인왕산 등반하다가 굴러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 디저트는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 이 소리 나는데? 근데 먹는데 그 소리가 너무 맛있고 맛있는데 있어. 혈당 스파이커에서 그 볼레트 그런데 나 눈 풀리는 거 같지 않아? 응? 무슨 물을 저렇게 힘겹게 마시면 아니야. 새끼손가락 열일한데. 당뇨냐고. 혈당 스파이크네. 아니 무슨 이거 하나 먹었다고 혈당 스파이크까지 와.